네네. 이따 가도 돼요? 그냥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. 아니 저 수정만 해요. 네. 땡큐. 어. 메이크업 하니까 좀 괜찮아졌네, 동민이. 입술 좀 바르지, 동민아. 발라달라 했는데 바스린만 발라주던데? 나도. 얘는 맛있는데 약간 가성비 느낌. 왼쪽 왼쪽. 와, 나 진짜 니타 안 맞음. 야. 돈가스 이런 거. 어? 돈가스 있지 않아요? 네, 현재 돈가스가 없을 수가 없지. 베를린 시부야에 왔습니다. 시부야, 와 일본이다. 영화는 드세요. 어, 예, 땡큐. 사진 찍어야지. 오! 베를린 타코야키. 맛있다. 약간 전라도 스타일인데? 좀 뻑뻑하긴 하다. 한국이랑 다르다. 한국은 약간 밀가루밖에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. 민어가 없는데? 자 만두는 이거는 한국처럼 생겼는데 좀 작긴 해. 팝콘 만두 같기도 하고. 먹고 알려줘. 맛있어. 비빔버섯 맛있어. 아 뜨거. 역시 만두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. 땡큐. 우리 왜 이렇게 없어 보이죠? 응? 자고 있는데? 가보니 한국이랑 비슷하네. 잘 맞네. 너무 맛있어. 형, 눈 핏줄 돋는데 갑자기? 왜 와장 폭탄이야? 어, 내가 너무 많이 넣었어. 몇 점인가요? 5점 만점에 4점. 나는 100점 만점에 한 38점 정도. 일단 돈가스 없는 게 말이 안 돼. 안 돼, 그건 맞아. 난 돈가스를 거지로 왔는데. 일단 타코야키 아니었으면 좀 더 올라가는데 아니다, 4점도 아니다. 3.5. 3. 저 베를린 장점 아니에요. 왜 맘대로 도착하세요.
맛있는 도시네. 좋긴 해.